클래스 벤츠의 전시 클래스 타입을 LP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실습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강제 타입 변환 부분을 볼 건데요. 강제 타입 변환은 자식 클래스 변수에 부모 클래스 타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클래스 타입을 자식 클래스에는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강제적인 타입 변환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시스템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컴파일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제 타입 변환 이렇게 선언 안 해주면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주고 클래스 타입을 넣어주는 걸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해요. 성격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면 부모 타입에 선언된 필드와 메서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분은 아까 자동 타입 변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내용도 넣어볼게요. 아, 그리고 아까 이걸 빼먹었네요. 위에 소스랑 아래 소스랑 동일한 소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배열을 썼어요, 배열을. 그래서 거의 다 동일한데, 지금 보면, 아까 보면 카에다가 각각 이렇게 세로의 객체를 생성해줬죠. 근데, 배열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배열을 배울 때 배웠는데 배열 안에는 필드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객체 값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체를 그냥 생성해서 넣어준 거예요. 생성해서 넣어주면 타이어 만약에 타이어를 넣어주면 0은 뭐가 동일한 뜻입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배열. 이렇게 해서 배열로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갖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 코드가 한결 간결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거나 검사하는 부분도 동일한 소스로 거의 안 써도 돼요. 여기는 동일한데, 그 각자의 객체를 따로따로 체크를 해서 리턴을 해줬는데, 배열을 쓰니까 아주 간단하게 소스코드가 줄어들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를 배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해 보실 때 직접 해 보세요, 한 번씩.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내가 이제 4개 변수로 객체를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한번 나타내는 건데요. 회사인 클래스에는 바이스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스랑 택시를 선언을 했어요. 동일하겠죠?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계속 나오니까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네요. 드라이버 클래스는 드라이브라는 걸 쓰고 있고요. 드라이브는 사이클이라는 에 런이라는 지금 메서드를 갖고 있네요. 드라이브 안에 요 클래스에 런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다. 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드라이브의 example 예를 보면 드라이브 객체 생성을 했죠. 드라이버의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했고 버스랑 택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객체를 던져줬네요. 그렇죠? 버스랑 택시 객체를 던져줬어요. 왜 객체를 던져줬냐? 드라이버를 보면 객체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형 타입으로
우리가 여기서 넓은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든 클래스에 넣느라 라고 되어 있죠. 런인데 보니까 너는 나는 메시지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달립니다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버스 객체는 런에서 런 객체로 오버라이딩을 했고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 객체와 택시 객체를 던져준 거예요. 부모 객체, 부모 타입인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 variance에다가 객체를 던져준 겁니다. 그럼 실행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클래스에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딩 되었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실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버스가 달립니다. 택시가 달립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형 변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드라이버의 부모 객체죠. 부모 객체인데 다시 객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져서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호출이 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캐스팅, 우리가 변수 읽을 때도 캐스팅 부분을 배웠는데요. 캐스팅은 강제적인 변수를 형 변환 할 때도 그때도 캐스팅이라고 한번 안내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캐스팅 볼게요. 페런치 클래스에는 퍼블릭으로 해서 스프링 필드가 하나 있고요. 메소드가 1번, 2번 있네요. 자바를 보면 자바에는 스프링 필드로 필드 2번 있고 메소드 3번 있습니다. 이그젬플 실수를 보니 메인 함수 안에 지금 보면 페런치 부모 클래스 타입의 부모 클래스 변수죠.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 변수에 지금 자식 클래스를 생성해서 객체를 넣어줬네요. 넣어주고 보니 필드 값에 데이터를 넣고 메소드 1, 2를 호출을 했습니다. 지금 요걸 보면 딱 어떤 거를 지금 찾고 있을까요? 페어런치에는 값을 가야겠죠? 필드 1이 있었고요. 메소드 1, 2를 호출을 했어요. 근데 1, 2는 지금 오버라이딩은 하나도 한게 없어요, 지금. 호출한 게 없는데, 자식 클래스인데, 지금 1, 2 호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는 1, 2가 있었죠. 그래서 호출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필드 2랑 메소드 3은 자식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와 메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형 변환을 이루었을 때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와 필드 타입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없는 필드 2와 메서드 3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주석이 틀면 오류가 날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변환 지금 강제적으로 바꿨어요. 페어런치를 부모 클래스를 역변환을 했죠. 자식 클래스 형태로 역변환을 했어요. 역변환을 하니까 지금 필드 2와 필드 3 내가 지금 그 자식 클래스로 선언했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필드 2와 3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instance of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 타입 변환은 자식 타입이 부모 타입으로 변환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parent, new parent 이렇게 해갖고 부모 객체로 생성한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생성한 parent 객체를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상황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소스를 보면 내가 부모인데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형태로 형변환을 했죠. 이럴 경우에만 자식 클래스를 다시 한번 강제 형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모 클래스로 만든 객체는 형변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스에서 사용을 하면 해당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어졌는지 부모 클래스로 형태를 바꾼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바꾼다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내 인스턴스가 페어런트 인스턴스가 그 자식 클래스 타입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타입 형변환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형변환이 이루어진 게 있느냐 이런 타입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항의 객체가 우항의 인스턴트이면 즉 우항에 있는 타입으로 객체가 생성되었다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확인하지 않고 지나도 오류하면 클래스 테스트 인스펙션이라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죠? 소스를 다시 한번 보면 페어런트를 선언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차일드에서 포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인셉션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페어런치. 부모 클래스 타입인데, 부모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인스택트 오브로 차일드 인스턴트화해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맞다. 트루이면 이렇게 형 변환을 하고 아닐 경우는 변환이 되지 않고 이렇게 리턴을 하겠다. 그래서 해당 형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형변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클래스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거는 메인입니다. 맨 위부터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메인부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확인하고, 그 소스를 따라갈 때는 메인부터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parent, 부모 타입 클래스 형 타입으로, 자식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 형 타입으로 만들어서 지금 메소드 1, 2에는 해당 1하고 2에는 이렇게 넣네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 객체로 생성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1, 2 동일한 메소드로 넣었죠.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부모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보면 이렇게 좀 오류가 나요. 1로 변환이 성공하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려고 하니 페어런치로 하니까 지금 자식 클래스형으로 바꾼 게 없잖아요. 생성 자체를 부모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니까 변하지 않았으면 나왔고 또 다음에 보니 메소드 2에 누구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스턴트 오브로 체크를 안 했죠? 안 하니까 어떻게? 안 했는데 형변환을 하려고 하니 형변환이 맞지 않다. 형변환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인셉션이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해되셨으면 충상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소스 설명을 좀 줄일까요? 지금도 좀 이해하기 힘드시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많이 헷갈릴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바 처음 배우면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바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C 언어의 포인터 배울 때 많이 그만두시지, 노트북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추상 클래스, 사전적 입으로의 스트레스, 실체 간의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는 겁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실체 클래스라고 하고, 1클래스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해서 상환된 클래스를 말해요. 추상 클래스와 실체 클래스는 상속 관계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공통적인 특성들을 모아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뉴 연산자 사용 못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추상 클래스의 용도는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필드와 메소드의 이름을 통일할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만드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내 현대차, 기아차 클래스를 각각 만들었는데 현대차에서는 운전을 한다를 그냥 무브라고 썼어요. 근데 기아차에서는 드라이브라고 썼어. 근데 동일한 동작을 하잖아요. 동일한 동작을 하는데도 이름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상속을 하든 나중에 그 클래스를 사용을 할때 각각 클래스가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소환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클래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동화 그 다른 이름으로 소환된 거를 하나의 이름으로 같이 비슷한 행위를 하니 공통된 특성을 하나로 모아서 똑같은 이름을 쓰자 라고 할때 이제 추상 클래스의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요런 그런 이름이고요. 클래스를 작성할 때 시간 절약을 할수 있어. 통일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을 해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액션을 하는 기아차는 만약에 하늘을 날수 있는 기능이 있고 기아차는 바다로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두 개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의 특성을 따로 줄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특성, 움직인다, 바퀴가 달렸다, 이렇게 엔진이 달렸다, 이런 부분, 엔진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공통된 메소드로 만들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메소드들은 별도의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특성은 이미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놨으니, 내가 만들 때에는 그 카라는 거에서 내 공통된 특성으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기아차나 현대차에서는 현대차는 날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럼 날수 있는 메소드 만들어주고, 기아차에서는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럼 잠수할 수 있는 그 메소드만 만들어주면, 각각의 클래스를 만들 때는 특성 있는 클래스 나는 거, 잠수하는 것만 만들어주면 두 개의 클래스가 금방 만들어졌죠.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 선언은 퍼블릭의 에스트랙트 클래스하고 필드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뉴 연산자를 직접 생성은 안 되고요. 추상 클래스는 그래도 추상 클래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추상 클래스도 생성자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추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딩.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소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우선 여기까지 설명 소스 보면서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메소드까지 설명을 할게요.
폰익잼플이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스마트폰 홍길동이라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홍길동이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있는 생성자가 있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생성을 했고, 스마트폰에 있는 턴오프 그리고 인터넷 서치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에는 생성자, 아까 홍길동이라고 사용한 거 보니 지금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 때에는 항상 매개 변수 있는 지금 부모 클래스에도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디폴트 생성자가 없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만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슈퍼로 해서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헷갈리실까봐. 그리고 메소드는 인터넷서치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폰에는 지금 오너라는 필드가 있고요. 턴온과 턴오프 메소드가 있네요. 지금 특성을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지만 켜고 끄는 건 공통적인 특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각각 클래스에서 하지 말고 추상 클래스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라고 해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하고 추상 클래스의 공통적인 필드 누가 주인이고 켜고 끄는 건 공통적이니까 여기다 같이 쓰자 라고 해놓은 거고요. 스마트폰은 해당 추상 클래스를 익스텐드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공통적인 특성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내역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난 스마트폰이니까 인터넷에 서치할 수 있다. 특성만 따로 하나만 넣어주니까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가 금방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폴더폰이라고 클래스를 따로 또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폴더폰 역시도 생성자만 넣어주고 그거에 맞는 생성자만 넣어 그 메소드만 특성에 맞는 메소드만 넣어준다면 클래스가 또 하나 쉽게 만들어지겠죠. 빠르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호출할 때 보니 기본적으로 추상 클래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를 둘러다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생성을 안 했지만 둘러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거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특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름도 공통적으로 쓰게끔 묶어준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면 제가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살짝 꼬여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동 타입 변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까지 설명을 했고요. 추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딩이 있어요.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앞에다가 스트랙트를 그대로 붙여주면 걔는 추상 메소드가 됩니다. 추상 메소드가 되면 해당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 보면 접근 제한자가 디폴트나 프리베이트는 붙어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둘다 상속관계라고 했잖아요. 추상화는 상속관계인데 상속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제한자는 뭐?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죠. 왜냐면 다른 패키지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려다 보면 다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사용할 수 없죠. 접근 제한자. 그리고 같은 패키지 아니라도 프리베이트로 선언되면 동일한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abstract로
추상을 만들고 리턴 타임 매수명 해서 만들어줍니다. 대신 여기에는 4개의 변수는 들어가는데 뒤에 있는 바디 라인이 없어요. 그죠? 바디 라인이 없는 거, 이거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추상 메소드는 클래스의 필드나 메소드를 통일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메소드 선언을 통일하고 다른 기능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소드 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턴 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턴 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안에 켜지는 기능이 각각 틀리다. 나는 얘는 버튼 눌러야 켜지고 얘는 내가 켜져라 하고 말을 해야 켜진다. 둘 다 기능이 틀리잖아요. 근데 동일한 턴 온이라는 메소드 명으로 기능만을 다르게 하는데 무조건 그 바디의 내용, 기능을 선언해라. 강제적으로 강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상 메소드는 강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가 반드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는 무조건 실행 내용을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는 선언해서 바디 내용을 선언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가 이 바디 내용을 선언을 강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에서는 바디를 생성하지 않는 겁니다. 요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보면 요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그랑 캣 동물 두 마리를 객체로 생성했네요. 각각 사운드라는 걸 소리라는 거를 호출을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호출했어요. 그리고 이 아래 보니까 스태틱 보이드로 해서 애니멀 사운드로 해서 그 메소드를 하나 더 선언했네요. 그리고 동물 객체 타입으로 받아서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던져주면, 그럼 만약에 내가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부모, 그러니까 애니멀이라는 게 지금 현재 부모 타입 클래스잖아요. 추상화, 그러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라고 할게요. 지금 추상 클래스가 되어 있으니까 추상 클래스 애니멀을 선언해놨네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놨고 여기 보면 추상 메소드로 사운드를 해놨네요. 지금 아까 보니까 내용이 분명히 없죠? 내용 이렇게 선언하고 오르나요?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접근자한테 얘기했듯이 쓰면 오르나요?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했고 지금 메소드 하나와 추상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고양이는 추상 클래스인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지금 보면 기본적인 지금 생성자가 있네요. 지금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죠. 디폴트 생성자에다가 초기화 값을 넣어줬네요. 카인드는 포유류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으로 지금 사운드라는 거, 지금 우리가 애니멀에서 추상 메소드 사운드가 있다는 거 분명히 봤죠. 그리고 하위 클래스는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서 해당 메소드를 바디를 넣어줘야 된다. 행위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 선언을 해줘야 된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래에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야옹! 이라고 넣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고에서도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운드에다가 해당을 넣었죠. 만약에 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오류가 뜨죠.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는 무조건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애니멀에서, 지금 보자.
토브에서 사운드를 불렀어요. 얘는 도구가 토브에 있는 사운드를 불렀네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 토브에 있는 사운드를 불렀기 때문에 토브에 있는 객체를 불렀지만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추상 클래스라고 해도 지금 상위 클래스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도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로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지금 보면 생성자가 없어요. 생성자가 없다는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애니멀이라는 생성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성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 이런 디폴트 생성자, 초기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생성자는 안 써줘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애니멀 생성자로 왔는데 애니멀 생성자에서 할게 없네요. 애니멀 생성자에서 할게 없으니까 지금 메서드가 있고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해서도 자동적으로 오버라이딩을 수행해줘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생성자 요 앞에 요것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고 상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애니멀이라는 생성자를 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선언이 안돼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시스템 컴파일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도그나 캣은 동일한 지금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하면 가지고 있는 걸 야옹 엉멍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라인에서 한줄 걷고 그 다음에 부모 객체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애니멀 타입으로 보냈는데 아까 얘기했죠.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을 해놓고 그 타입에 자식 객체로 던져줬을 경우에만 형 변환이 나중에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그 다시 도그 클래스 형태로 형 변환을 하려면 이런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형 변환이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으로 형 변환만 이루어지고 있네요. 도그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 놓고 도그 클래스 객체를 지금 부모 클래스 타입이지만 자식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져서 애니멀 사운드라는 걸 꽂을 수 있는 겁니다. 애니멀 사운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애니멀 사운드로 왔었어도 해당 메서드가 오버라이딩 돼 있으면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로 이동을 해서 해당 수행 함수나 해당 상황 문자를 실행을 한다. 개념이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출력이 됐죠. 지금 보면 이렇게도 각각 클래스별로 선언을 해서 포츠를 해도 되고 변수와 타입 변환을 해서 불러도 된다. 혹은 4개 변수 자동 타입, 4개 변수에다가 객체를 넣어서 던지는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어떻게 사용을 해도 되는, 어떻게 해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인스턴트까지 나가면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인스턴트는 다음번 수업 때 할기로 하고요.
지금 디버깅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소스를 따라가고 싶다. 내 소스를 따라가면서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어디를 따라가고 싶은가를 이렇게 내가 내 요구를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 해당 라인을 넣고 더블 클릭. 그리고 이렇게 점 보이세요? 그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점이 나와요. 혹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에서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도 동일하게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고, 내가 얘를 수정하면서 디버깅을 하고 싶다. 디버깅을 할 경우에는 상위에 있는 메뉴에서 벌레 모양이 있어요. 벌레 모양이 있고요. 해당 벌레 모양을 딱 눌러주시면 해당 그 소스에 대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 전체에 지금 오류난 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확인하자고 그거 쓰는 거고요. 이건 상관없고. 그 뒤에 이제 오류가 없으실 경우는 이렇게 뜨실 거예요. 디버깅 퍼스펙티브 창을 열어서 거기서 네가 오류를 체크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 노를 누르시면 그냥 바로 그냥 디버깅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예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디버깅 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옆에 보면 variable라고 해서 지금 내가 생성한 객체에 대한 타입에 대한 부분들이 그 타입이나 객체에 대한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블랙 포인트는 내가 블랙 포인트를 잡아놓은 곳이 있죠. 지금 7에는 잡아놨고 14에도 잡아놨네요.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눌러보면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수행이 되면 F5나 6을 누를 경우에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수행을 해요. 그쵸?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사운드라는 오버라이딩 된 곳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를 수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단계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씩 내려갈 때는 그 5번을 눌러주시고요. 6번을 눌러주시면, 이 단락,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지금 6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 보면 사운드에 있는 메서드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메서드까지 찾아가지 않고, 거기까지 이한 단락을 끝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그냥 자동으로 끝내고, 그냥 돌아오는 거, 마무리는 거. 그래서, 그 F7을 누르면, 그치 없네. 5번을 누를 경우에는 한 단락씩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F6을 누르면 지금 제가 F8을 눌러갖고 전체 소스가 끝났어요. 그래서 출력이 한 번에 다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F5를 누르면 어떻게? 얘가 수행되는 메서드까지 쫓아가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하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되는 데를 어디까지 가는지 볼수 있죠. 그래서 멍멍 나오는 거 아래 보이시죠? 콘솔창에 하나하나 찍히는 거. 프린트 ln으로 해서 찍고 한칸 띄고 그 다음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F6을 눌러볼게요. F6을 눌러보면 한 단락씩 넘어가는 거예요. F5를 누르면 사운드로 넘어가는 사운드 메서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6을 누르면 바로 출력돼. 메서드가 안 넘어가고. 그리고 출력되죠. 이렇게 6을 눌렀을 때. 6을 누르면 바로 출력되고. 여기서 F8을 누르면 F8은 이 프로세스 끝까지 다 넘어가요. 내가 블랙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블랙 포인트에서만 서고 블랙 포인트가 안 잡혀있으면 그냥 끝까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8을 누르면 끝까지 다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디버깅을 해보면 이번에 F8을 눌러볼게요. 맨 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지금 디버깅을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잡힌 거예요. 내가 F8을 누르면 다음 디버깅 내가 블랙 포인트로 잡아놨던 거 블랙 포인트라고 잡아놨던데 이 곳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잡은 대로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매수는 함수 그 부분은 자동으로 다 실행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버깅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지 버튼 있거든요. 정지 버튼 누르셔도 자동으로 이제 소스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디버깅 모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서 퍼스펙티브 창을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디버깅 요 창이 안 보이시면 여기에서 요거 누르셔갖고 여기 보면 여기에 디버그라고 있어요. 이게 퍼스펙티브 추가하는 거 예전에 한번 자바도 한번 해봤죠? 자바 없으신 분은 여기에서 퍼스펙티브를 추가시켜주면 돼요. 퍼스펙티브 자체가 이 창이란 의미예요. 이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디버그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사장에서 뭐 카페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데 참고해서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소스 코드만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셔도 뭐책 굳이 안 사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앞부분 개념만 좀 알면 뒷부분은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서 괜찮고요. 자, 여기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한번 가보니까 그 각 단락마다 앞부분은 그냥 그 책을 스캔해서 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 한 단락에서 전체를 다 올려놓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제 설명이 된 부분들은 카페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책 안 사시고 그냥 카페 앞부분 보시면 뒷부분은 내가 이해하면서 넘어가도 되니까 딱 앞부분만 보면서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책 값이 좀 부담되시거나 그러시면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카페 찾아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이것이 자바가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바로 찾아보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적 여유나 이렇게 되시는 분은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인터페이스 부분이나 예외 처리 뭐 스레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일방향으로만 알려드리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미리 좀 공부도 하시고 그러시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뭐. 부족하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랑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근데 이번 주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지금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책에 있는 전체 부분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초보 개념적인 부분만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이제